네, 오늘은 여주시 의회 박시선 의원님을 모시고 인터뷰를 갖겠습니다. 박시선 의원님은 여주대학교 전작과를 졸업하셨고 가남 로타리클럽 회장이었습니다. 전에 그 다음에 더불어민주당 여주양평 청년위원회 위원장을 지내셨고요. 여주시 보건소 운영회장님도 역임을 하셨습니다. 현재는 여주시 의회 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먼저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우리 여주 시민들께 인사 말씀 해주시죠. 네. 네, 안녕하세요. 여주시의회 의원 박시선입니다. 우리 여주 시민들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항상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2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고 오시면서 우리 의원님이 기억에 남는 조례라든가 또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라든가 어떻게 기억에 남는 게 있으면 좀 몇 가지 말씀해 주시죠. 네. 네. 우선 그 말씀드리기 전에 좀 사실 뭐 많이 부족합니다. 또 이게 초선으로 또 의정 활동을 해가지고 그 많이 또 부족한 면이 있는데 그 많은 그 조례들을 뭐 제정했고 개정했지만 그 전반기를 마치는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많은 그 건수 유지보다도 그 우리 그 여주 시민이 행복과 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그 충분히 고민하고 또 연구한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말씀 중에 뭐 좀 기억에 남는 조례와 좀 아쉬운 조례가 있다면요. 우리 그 또 최초로 우리 여성 청소년 뭐 위생용품 조례가 있는데 사실 뭐 부결이 돼서 직권 상정까지 갔는데 조금 뭐 그 부분이 조금 안타까운 점은 있는데 그래도 우리 여주시 여성 청소년만큼은 우리 여주시가 책임져야 한다는 그런 또 이렇게 마음과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 이건 뭐 우리 저 최종미 의원께서 발의를 했지만 또 같은 또 의원으로서 또 많이 또 이렇게 공감되는 부분입니다. 또 우리 그 또 논란이 많았죠. 우리 농민수당 조례가 있었는데 그 1차에서는 사실 또 부결이 됐습니다. 네, 그랬었죠. 네. 그 원인은 뭐 이제 우리 그 농민뿐만 아니라 또 우리 여주시는 뭐 소상공인 또 다른 또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왜 농민만 주느냐. 네, 그렇죠. 네, 그게 좀 문제가 됐었는데 그래도 우리 또 의원님들이 또 이렇게 한 마음으로 이렇게 뜻을 모아주어 가지고 잘 통과가 됐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게 이제 그런 시각으로 적용을 한다고 보면 그 소상공인도 그러면 그 내용 중에 같이 수당을 주자 뭐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주장하시는 분은? 네, 맞습니다. 그러면 뭐 대한민국 뭐 사업이나 지장단에서는 다 줘야 되겠네요. 그런 식으로 치면 제가 보는 시각은 그렇습니다. 근데 이 농민수당이라는 거 하는 것이 이게 사실 농사를 져서 먹고 산다는 게 그게 쉽지 않거든요. 제가 알기로 특히 우리나라에서 이게 땅이 좁고 네네. 이 소작물이 거의 90% 95% 이상인데 그거 1년에 농사 접어야 일반 직장 다니면서 최저임금도 사실 안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나 각 지자체에서 수당이라도 그래도 조금씩 줘서 도와주자 뭐 이런 차원에서 하는 건데 이게 이제 처음에 부결돼서 우리 여기 시민들 농민들께서 이제 많이 반발하시고 뭐 의회까지 찾아오셔서 항의도 하시고 시위도 하시고 굉장히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사실 그래서 통과된 거 아닙니까? 그런 뭐 측면이 뭐 있다 없다라고는 뭐 감히 말씀 못 드리고요. 그래서 우리 그 여주시도 지금 또 이렇게 그 소상공인을 위한 그 또 조례가 또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그것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농민만 주느냐 사실 그건 아니었거든요. 그렇게 농민 수당 또 이렇게 소상공인 또 여러 그 업종에 그 근무나 그 영업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차차 이렇게 하나씩 그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 그 농업이 사실 어렵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농업 농촌은 또 사실 뭐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그럼요. 그런 네. 말도 있고 그렇죠. 또 당연히 그 농업 농촌이 네. 또 이렇게 잘 살고 또 유지되어야지만 또 국가가 그럼요.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저 경기도에서 농민수당을 최초에 지급을 하겠다 이렇게
이재명 도지사님께서 말씀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도 지원하고 그럼에 따라서 우리 지자체도 지금 여러 지자체들이 이제 시도를 하고 있고요. 시행하고 있는 데도 있지만 이제 도에서 뭐 자금이 내려와야 현재까지 지급하고 있는 건 아니죠? 예, 그래서 저희가 그 여주시 그 농민수당은 그 예산이 확보가 돼 있습니다. 근데 아직 지급은 못 하고 있는데 도에서 돈이 내려와야 같이 주는 거죠? 아니면? 아니 아닙니다. 그 저희가 여주시 먼저 심하죠? 이제 그 이재명 도지사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 좀 그 기다린다기보다도 우리 여주시가 뭐 국가가 또 도가 먼저 그 조례를 그 개정이나 발의했다고 뭐 쫓아가는 것보다도 우리 그 지역 여주시 현실에 맞게끔 우리가 또 먼저 나서야 될 때 또 나서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농민수당은 그 예산은 다 확보가 됐는데 지금 이제 그 지급 대상도 다 완료가 됐고요. 그런데 이제 좀 내부적으로 좀 그래서 좀 아직 지급을 조율이 좀 필요한 겁니까? 시기 조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집행부에서 그렇답니까? 의회에서 집행부에서 지금. 집행부에서는 뭐 예산과 지급 대상자 명단은 다 되어 있습니다. 뭐 언제쯤 좀 지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저희도 그 사실 그 우리 말 그대로 농민 수당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 농민들이 그 많지는 않은 돈이지만 뭐 농번기 때 좀 사실 지금도 늦었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그 전에 얼마 되지 않지만 그 농민 수당을 받아가지고 그럼요. 농자재 구입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네, 그 좀 의견이 그 지급 시기에 대해서 의견이 조금 맞지 않아서 뭐 조만간 뭐 지급할 것이라는 좀 예감이 드네요. 예예예. 예. 그래서 뭐 이게 뭐 하반기로 미뤄진다. 그보다도 한 수개월 이내에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그 소상공인 같은 문제도 중소기업청이나 또는 정부가 금융적인 세제나 또 긴급 재난기금의 그 투입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로 그 투입 저 뭐야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중소기업도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우리 시도 그렇고 도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이분들을 위해서 굉장히 그 지원도 많이 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뭐 소상공인만 소외됐다 뭐 이렇게 또 얘기하고 주장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 뭐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뭐 특히 이제 그 코로나19로 인해서 그 자영업 하시는 분들 특히 그 소상공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그 농민수당 왜 농민한테만 주냐라고들 말씀하시는데요. 그렇죠. 그 전부터 뭐 재래시장 또 우리 소상공인 그 다양한 업종에 대해서 그 많은 지원이 또 가고 있는 게 또 현실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그 특정 인해 특정 업종에 그 편해서 준다는 그 것은 아닙니다. 그 지금 의원님 잠깐 좀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는데 이번에 그 혹시 조례 그 개정한 거에 대해서 긴급 재난기금 투입과 관련해서 외국인도 그 주는 게 혹시 조례가 통과됐나요? 예, 그 이제 그 재난기본소득 조례인데요. 뭐 그 제가 대표 발언했지만 아 의원님이 그건 우리 저 의원님들이 그 같은 마음으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외국인 그러니까 대상자에서 외국인은 그 포함이 되지 않았는데 우리 경기도도 그런 그 외국인 포함이 됐고 그래서 우리 여주시도 외국인이지만 우리 여주시에 거주하는 또 사실 그 외국인이라 해가지고 뭐 이렇게 뭐 여주 시민 외국인 딱 나눈 것보다도 우리 여주시에 또 거주하고 있고 결혼해서 이주하신 분도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게 그 예전에는 그 결혼을 하게 되면 바로 이제 국적을 줬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 3년 정도 지나야 주죠. 예, 예. 그래서 그래서 대상자가 안 됐던 거죠. 이제 관계 법령을 제가 뭐 그러니까 자세히 예, 그래서 조례를 통과. 예,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뭐 여기 그 한국에 뭐 또 우리 여주 와가지고 일정 기간이 또 지나가야지만 또 그렇죠. 그 국적을 취득할 수 있고 여주 시민으로 또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모든 걸 좀 열어놓은 거죠. 사실 우리 여주만 통과된 게 아니고요. 다른 지자체도 이미 다 통과됐습니다. 아,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쭤본 것이고요. 네. 아무튼 그런 그 뭐 요즘에 뭐 정부나 지자체에서 그 뭐 프리랜서라든가 이렇게 소액에 되신 분들 네네. 이런 분들 위해서도 또 지원을 또 해주는 그런 또
그 만을 또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네. 시행을 또 하고 있는 거. 네. 아무튼 뭐 그동안 2년 동안 뭐 조례 발휘하시고 열심히 하신 거에 대해서 네. 네. 그 많이 배워가고 있습니다. 네. 특히 그 의원님이 이런 조례에 대해서는 좀 개정이 필요하다 라고 보는데 못한 게 있다거나 또는 앞으로 이런 조례는 좀 나와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게 혹시 있습니까? 그 특정 조례를 그 말씀 그렇지. 드리기 좀 어렵고요. 그래. 그 일단 그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조례는 우리 그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그 시민 한 사람이라도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다. 우리 여주시도 그렇죠. 책임을 져야 된다. 그렇죠. 또 우리 여주시는 이게 농업, 축산업, 네. 또 이렇게 뭐 상업 다양하게 이제 말이 그 시지만 사실 도농 복합 도시면서도 그렇죠. 저희는 네. 농촌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 한쪽 업종에 피해나 져야 되는 그런 조례보다도 네. 좀 우리 지평부도 그렇고 저희 의원님들도 그렇고 그 시민들도 그 나 중심적으로만 이렇게 생각 판단해서 그런 네. 조례 개정하기보다도 네. 타 업종에 대한 그 배려, 네. 함께 그 어려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그 조례를 그 개정 발의하고 싶습니다. 네, 그래요. 앞으로 후반기도 이제 2년 정도 남았는데 이제 후반기 의회가 우리 여주시를 위해서 어떤 좀 역할을 해야 된다, 시 의회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뭐 좀 나름 생각이 있다면 좀 말씀해 주시죠. 아, 예, 뭐 제가 뭐 다른 의원님들 뭐 네. 대변해서 말씀은 드리지 어렵고요. 네. 그 우리 시민들께서도 우리 그 또 정당에 관련해 가지고 또 우린 더불어민주당 또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계셔가지고 좀 당적으로 좀 힘겨루기 네. 싸우지 않느냐 그렇죠. 그런 말씀들을 또 많이 하세요. 그렇죠. 뭐 일부 좀 그런 게 있죠. 네, 네, 그건 뭐. 그 없을 수는 없지만 그래서 우리 그 의회부터 우리 그 시민들이 그 바라보고 비춰지는 그 힘겨루기가 아니라 일단 그 우리 더불어민주당이랑 미래통합당이랑 네. 우리가 먼저 당을 내려놓고 그렇죠. 우리 시민만을 위해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렇죠. 실행한다는 생각을 저희 스스로 먼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요. 네. 어쨌든 법률이나 이런 어떤 것을 다룰 때는 사실 시의원이 당이 필요 없는 거거든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네. 뭐 지자체 단체장이나 시도의원은 당이 필요 없다고 봅니다. 근데 뭐 과거 때부터 그 정부들이 다 그런 주장을 해왔지만 현재까지도 이게 그 고쳐지지 않고 있는 네. 그래서 그 많은 또 지자체에서도 네. 그 시의원들만큼은 그러니까 시군 뭐 네. 구 의원들만큼은 그 당이 필요 없다. 그렇죠. 말씀도 많이 하시고 요구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빨리 당이 좀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의원님 그 행정기관이 그러니까 우리 여주시청이 집행부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네. 여주시청이 집행부에서 이제 그동안 많은 일을 해왔고 이왕진 시장님도 이제 뭐 열심히 하고 계신데요. 혹여나 좀 그 중에서도 좀 의원님이 아 이건 좀 아쉬운 게 있었다 그러면은 아쉬운 거 당부하고 싶은 게 있다면 좀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그 제가 뭐 시장님이나 우리 네. 집행부 공무원들을 그 평가를 할 수는 없지만요. 그 일단 그 이제 전반기가 끝나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시장님이나 우리 집행부나 그 나름대로 우리 그 여주시가 또 우리 시민이 또 어떻게 편리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라는 그 고민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뭐 계획도 그렇죠. 잡고 그래도 이제 오히려 이제 그런 그 계획이었다면 우리 이제 후반기에는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네. 아, 좀 달라졌구나. 네, 네. 아 우리 여주시가 네. 우리 시민을 위해서 많은 또 준비를 해왔고 몸서 이렇게 내 몸으로 느껴진다라는 네. 그 말을 들을 수 있게끔 네. 우리 시장님이나 집행부가 이제 그 적극적으로 네. 나서야 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좀 아쉬운 건 없습니까?
뭐 행정이 그동안 좀 이런 건 좀 아쉬웠다. 아니 뭐 다 잘하고 칭찬한 건 좋은데 그래도 뭐 이거는 조금 좀 아쉽다 하는 게 있잖아요. 제가 뭐 개인적으로 느낀 것보다도 그 많은 시민들께서 집행부에 대한 뭐 바라는 점, 불만이 있다고 하면 조금 적극적인 행정을 못하지 않느냐. 네. 그러니까 못하지 않으니까 적극적인 행정을 하지 않는다라는 표현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문제 그 이제 느끼는 건 각자 다르겠지만 그렇겠죠. 네. 그러니까 그 사실 시민들이 나 이렇게 그 이쪽에 여주시로 와가지고 사업 하시는 분들이 네. 그 많은 걸 또 바라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렇겠죠. 네. 근데 무슨 뭐 민원 제기할 때나 서비스라든가 조금 우리 여주시가 조금 그러니까 타 지자체에 비해서 좀 서비스 면이 조금 떨어진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집행부도 그 많은 민원을 다 들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조금씩 한 번에 바꿀 수는 없지만 점차 이렇게 그 나아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그 지난 이달 초인가요? 지난달 말일경에 그 어떤 분한테 이제 그런 소리를 들었어요. 어디 여주시청을 갔더니 여주시 담당이나 팀장이 네. 이 처음에 뭘 이거 신청을 했는데 뭘 처음에 안 맞았나 봐요 뭐가 네. 아 서로가 미비했다 네. 뭐 미비했다거나 뭐 이렇게 뭐가 규정이 좀 안 맞았나 봐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내가 해보겠다고 찾아보겠다고 네. 그러면서 막 열심히 그거를 했답니다. 그래서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해주는데 아 칭찬을 해줘요. 네, 그래서 아니, 딴 데는 막 안 된다 그러고 막 고압적인 자세로 나오고 말아 따르시는 그런데 여기는 이 공무원들이 막 해주려고 그러고 그냥 막 찾고 그냥 막 그런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네. 아 우리 여주시가 그랬습니까? 내가 몰랐다 그랬다는 거야. 네. 굉장히 많이 바뀌었다는 거죠. 이거는 옛날 몇 년 전만 해도 그렇지 않았어요. 근데 그 소리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 저도 의원으로서 네. 네. 그 말씀 드리니까 기분 좋네요. 네. 네. 아, 그래서 저도 그 소리 듣고 여주시가 많이 바뀌었다. 네. 네. 그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아, 네. 그 의원님 선거가 얼마 전에 끝났지 않습니까? 아, 총선 말씀하셨죠? 예, 예, 예. 네. 그 총선이 끝났는데 우리 이제 또 의원님은 당이 또 더불어민주당 소속이기 때문에 일단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제 일단 당선이 안 되셨어요. 네. 일단 선거에서는 패했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내가 알기로는 우리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님들이 열심히 했다는 소리를 좀 들었습니다. 네. 혹시 그 선거 기간에 좀 아쉬웠다는 게 있다거나 또는 우리 의원님이 이렇게 봤을 때 정말 나보다 열심히 그 선거 운동을 하신 분이 있다 정말. 정말 눈에 안 보이게 조용히 그렇게 당을 위해서 열심히 뛰신 분이 있다거나 이런 분 혹시 있으면 좀 뭐 특정 있는 뭐 이름은 안 밝혀도 되니까 말씀 좀 해주시죠. 좀 선거에 대해서. 예, 뭐 총선 말씀하셨으니까 일단 네. 뭐 그래도 미래통합당 네. 김성교 그 의원님이시죠 지금은 이제 당선자께 네. 네. 축하드린다는 말씀은 드리고요. 네. 네. 그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민주당 대 통합당으로 하면 사실 뭐 평가나 뭐 결론은 뭐 더불어민주당이 진 거는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그 말씀하시다시피 그 예전과는 좀 많이 이제 바뀌었다는 걸 좀 이제 실감을 했고요. 네. 그래도 우리 이제 여주 양평 지역은 조금 아직도 좀 그렇죠. 멀었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근데 그 우리 시민들이 많이 또 깨어나고 또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패배의 원인은 우리 저 지금 현 지역위원장님이시죠. 네. 우리 그 최재관 후보님께서 많이 그 열심히는 하셨는데 우리 이제 곳곳에 많이 다니지를 못하셨고 또 코로나19 때문에요. 그렇죠. 그리고 다니지 못하셨고 또 사람들을 조금 많이 못 만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최재관 후보라는 그 인물이 사람이 네. 이제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떻게 그 펼쳐 나갈 것인가를 좀 이렇게 시민들께 그렇게 전달이 잘 안 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뭐 핑계일 수도 있는데 그런 거는 이제 그 또 패배는 패배했고 또 앞으로 우리 그 시민과 또 양평군 군이잖아요. 그렇죠. 국민에게 그 다가가고 자주 만나고 거기에 대해서 민원이 무엇인가 시민이 국민이 원하고 바라는 이게 무엇인가를 잘 이렇게 살펴보고 듣고 그러면서 좀 다가가면서 좀 점진적으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어쨌든 이번에 이제 그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코로나 때문에 모든 행사가 취소가 됐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행사를 통해서 이제 우리 여주 시민들을 만나서 인사도 하고 잠깐이나마 이제 자기 소개도 하고 하는데 그런 이제 시민들하고 또 소통이 시간이 많이 부족하지 않았나? 네, 맞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다음에 또 나오실지 안 나오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다음에 차지해 나오실 분들은 소통을 좀 많이 하고 준비 기간도 오래 좀 가져야 될 것 같고.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임해야 시민들의 선택을 받지 않느냐. 그래도 그 이번 같은 경우는 또 우리 그 여섯 명의 또 예비 후보가 그 나왔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그 후보자에서 이렇게 탈락이 돼도 그 한 마음 한 뜻으로 또 이렇게 함께 했고 또 보여줬다는 것에 대해 또 큰 사례로 또 이렇게 보고요. 네. 그 아까 그 질문하신 그 선거 운동을 누가 많이 했고 적고는 뭐 다들 열심히 하신 것 같아요. 네. 그 우리가 그 원하고 바라는 그 길 뜻은 하나였으니까요. 그래요. 근데 제가 옆에서 이렇게 봐도 다들 최선을 다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래서 좀 더 안타까운 면이 또 그래서 더 큰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요. 하여튼 이 코로나 때문에 뭐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지금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렵지 않습니까? 네. 어쨌든 이제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여주시도 그렇고 경기도 정부에서 이제 긴급 재난기금을 투입을 했는데 의원님 보시기에 긴급 재난기금 투입하기 전과 후에 어떤 차이가 좀 이렇게 느낄 수 있었나요? 시장에서 이렇게 보면? 그것도 이제 좀 양면성이 있는 것 같아요. 또 한쪽에서는 적절한 시기에 잘해줬다. 네. 또 한쪽에서는 뭐 얼마 되지 않는다. 뭐 빚만 짓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들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도, 뭐, 국민은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럼요. 또, 네. 국민은 또, 국가가 있기 때문에 또, 그러니까 서로 다, 그렇죠. 잘, 이렇게, 협력은 해야 되는데, 저는 뭐, 이렇게, 국가나 우리 도에서, 네. 잘 했다고, 왜,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국가가 또 경기도가 국민 경기도민한테 또 여주시민한테 주기보다도 우리 여주시도 의정만 하지 말고 먼저 우리 여주시민을 위해서 생각해서 그 예산만 그 허락이 된다면 그 우리 여주시가 먼저 나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국가가 뭐 경기도도 그렇고 뭐 2차 3차 뭐 그 예정에 갖고 있는데 우리 여주시도 국가나 경기도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우리 여주 시민이 불편함을 느끼고 어려움을 느끼면은 우리 여주시 재정으로 주도적으로 할 수 있죠. 예, 먼저 네. 할 수도 있다고는 생각이 그래, 듭니다. 뭐 좋은 생각이신데. 그 이제 여주시 의회가 이제 전반기가 이제 끝나서 후반기 집행부 구성을 해야 되는데 원 구성 말씀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의장님, 부의장님을 이제 새로 선출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 지금 우리 여주시의회의 집행부 구성이 어떻게 된다고 보십니까? 의원님 생각은. 좀 뭐 예민한 질문일 수 있어요. 근데 뭐.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아시다시피 이제 전반기, 후반기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아시다시피 이제 6월 말로 이제 전반기가 이제 끝나고 후반기로 시작되는데 그 어느 분이 뭐 의장님을 하시고 부의장님을 하시고 그거는 뭐 우리 의원님들이 그 역량은 충분합니다. 네. 그래서 뭐 제가 뭐 어느 분 이렇게 호칭을 뭐
한다 안 한다 말씀은 들을 수는 없지만 아직도 우리 그 거기에 대해서 또 회의도 아직 그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고요. 네. 어느 분이 뭐 하셔도 우리 그 의회 또 우리 집행부 네. 또 우리 그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 하실 거라고 믿고 생각이 됩니다. 의원님 의장님 하고 싶으시지 않습니까? 아, 그 부분은 어느 그 각자 의원님들마다 하고 싶다고 해서 다 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 다 하고 싶겠죠. 네, 네. 그래서 네. 우리 의원님들이 네. 잘 판단 네. 하셔가지고 선출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건, 아, 죄송합니다. 갑자기 물어봐서 그 질문 네. 못 들은 걸 하겠습니다. 네, 네. 그 이제 후반기 이제 의정 활동을 펼치면서. 아, 전반기를 해보셨으니까 아, 이제 후반기는 내가 이제 이렇게 의정 활동을 좀 해야 되겠다. 또 앞으로 이런 조례는 좀 해야 되겠다. 다른 바람이 좀 있다면 뜻이 있나요? 그러니까 뭐 저 개인적으로도 말씀 드릴 수도 있지만 네. 그 우리 의원님들께서 그 김영자 부의장님만 3선이시고 다 이제 초선인 의원님들이세요. 그래서 그분들의 그 생각을 제가 그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네. 그 개개인마다 의원들마다 다 또 틀리겠지만 그 초선 의원으로서 많은 또 교육을 통해서 네. 이제 전반기가 끝나가니까 그 시민이 의회 어떤 걸 바라고 의회는 또 집행부에 어떤 역할을 또 해야 되고 그걸 충분히 이제 인식하고 또 공부들도 많이 하셨을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우리 그 의원님들께서도 그 시민이 원하고 바라는 점을 잘 이제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우리 의회는 또 우리 의원님들의 그 책임과 역할 네. 분명히 정해져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시민들만 바라보고 네. 시민들이 편안하게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해 앞장을 서야 되는 거고요. 네. 또 우리 집행부에 우리 뭐 쉽게 뭐 의회 역할은 뭐 견제와 관리, 뭐 감독이다. 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함께 뭐 집행부와 의회가 대립 관계가 아니라 그렇죠? 서로 다 그럼요. 협치하면서 네. 또 협의하면서 또 우리 집행부나 뭐 거듭 표현일 수도 있지만 집행부나 저희 의회나 우리 여주시 한 사람이라도 그분들을 위해서 활동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또 우리 의원들 그러실 거예요. 네. 네. 그 지난번에 그 우리 의원님들이 그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그 각출해서 1,000만 원을 기부를 했어요, 시에다. 네. 혹시 그 저것도 했나요? 그 해외 연수비도 삭감했나요? 지금 일단 뭐 1,000만 원에 대해서 기부한 것은 네. 또 우리 의원님들의 뭐 다 뜻이 맞았고 네. 또 클 수도 있지만 또 적은 금액일 수도 있는데 네. 그냥 그 어려운 이 상황에서 네. 함께 한다는 것만 이렇게 받아 주셨으면 좋고요. 우리 그 해외여행 삭감은 그 삭감은 안 했지만 네. 그 지금 내부적으로도 또 코로나19 때문에 그렇죠. 또 경기가 또 어렵기 때문에 네. 우리부터 네. 그런 것 좀 자제하고 삭감할 건 삭감하고 그런 마음이 의원님들 다 동일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그 1,000만 원 기부한 건 그 어느 분이 그 제의해서 그 한 겁니까? 그게? 아니 그건 우리 의원님들께서 네. 거의 동시에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래요. 의원님이 제안하신 거 아니에요? 아 아닙니다. 우리 네. 의원님들이 네. 동시에 네.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네.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것도 그냥 고민 생각 안 하고 네. 또 동시적으로 말씀하시고 동시적으로 그렇게 하자라는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지금 의원님 행감 기간 중에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뭐 이번 행감 중에 뭐 특별한 뭐 사안이라든가 또는 뭐 이런 의원님 행감에 임하는 자세라든가 뭐 그런 게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시죠. 예 뭐 이번 그 행정감사
위원장을 맡았어요. 아, 그랬군요. 어, 그러면서도 뭐, 뭐, 그 개인적인 뭐 질의보다도 우리 그 의원님들께서 네. 그 이제 많이들 말씀하시는 게 네. 어, 첫째로 우리 그 뭐 첫 번째도 그렇고 마지막으로도 우리 시민 행복하게 사는 거고 잘 사는 네. 건 사실인데요. 그 좀 수위 계약 그런 쪽으로 좀 많이 또 이렇게 질의를 하셨고 네. 또 수위 계약 시 또 우리 그 지역 업체 네. 뭐 향토 기업 그렇죠. 어, 이왕이면 그렇죠. 그 품질 면이나 어, 다 동등한 그 선에 있으면 네. 우리 지역 업체 그러니까 향토 기업이죠. 그렇죠. 그걸 또 많이 또 어, 이용을 했으면 또 하는 바람이었고 또 이제 또 우리 여주시가 좀 인구가 또 감소되잖아요. 네. 그래서 또 인구 정책을 좀 중점적으로 좀 이제 그 해당 부서에 말씀을 주셨고. 네. 어, 그런데 이제 뭐 안전에 대해서 이제 좀 많이들 말씀을 주셨어요. 어, 그래서 뭐 어떤 뭐 특정 분야만 집중적으로 한 것보다도 네. 네. 그 고루고루 네. 우리 의원들의 그 생각에 또 시민의 입장에 서가지고 많은 네. 그 질의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요. 아, 장시간 의원님 고맙고요. 어, 우리 끝으로 우리 여주 시민들께 인사 한 말씀 마무리 한 말씀 해주시죠. 아 예. 그 갑자기 또 인터뷰 응해가지고 네. 어, 잘 뭐, 답변을 뭐 제대로 네. 못한 것 같습니다. 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께 그 말씀 드리면요, 우리 시민은 진짜 우리 의회나 집행부가 좀 잘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겠죠. 근데 이제 많이 또 이제 잘한다, 못한다 어,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해주시는데요. 저희 집행부나 우리 의회 의원님들도 우리 여주 시민을 위해서 어, 많은 노력하고 또 함께하고 또 꼭 그래야 된다는 생각들을 또 많이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좀 당장은 그 만족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우리 집행부나 우리 의회 의원들 믿고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어, 우리도 최선을 다해서 우리 여주 시민 모두가 행복하게 네. 어, 살아가게끔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요, 의원님. 아유. 감사하고요. 네. 아, 저 마무리하기 전에 하나 더 여쭤볼게요. 네. 그 왜 저 이런 여주시의 그 주민들이 계시면서 이런 뭐 예를 들어 행정적으로 잘 안 풀린다거나 네. 뭐 좀 뭐 어려움을 호소하고 이런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어, 많이들 계세요. 네. 그러면 그런 분들이 좀 많이 찾아와서 네. 우리 의원님한테 이렇게 얘기하고 해결해달라고 호소하시면 네. 의원님 어떻게 하십니까? 어, 찾아오시는 분들 계시지만 그런 발생이면 저희도 현장에 나갑니다. 아, 아 예. 그래서 그 사실 그 그분들 입장에서는 좀 이렇게 억울한 면도 있고, 그렇죠. 어, 좀 이렇게 우리 행정적으로 네. 어, 조금 그 맞지 않는 부분이 사실 있어요. 그래도 그분들은 또 어, 그래도 답답하고, 그렇죠. 어, 힘드니까 네. 그 저희를 찾아오시거나 그렇죠. 저희한테 민원 제기하는데, 그러니까 그 우리 그 집행부에도 말씀 드리는 부분이 네. 그냥 한번 생각해서 안 된다가 아니라 그럼요. 그런 우리 시민이 어, 그런 고통을 알면 어떻게 해결책을 또 방안을 해가지고 함께 노력해서 그 되도록 네. 어, 뭐 법적으로 틀에 박혀서 안 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그렇죠. 될 수 있으면 네. 어, 좀 이렇게 찾아서 네. 어, 최선을 다해서 어, 만족을 시켜 드리죠. 그래도 네.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 아유 고맙습니다, 어머니. 네. 감사합니다.